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9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부터 도의원들은 기존 일괄질문,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 도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경상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작년 회기 결산을 원안 의결한 심사안과 조례안 16개 등 21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.